사도행전 10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익하신 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 집에 이르고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파로 아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시고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 앞에서 기억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본문의 중심으로 딱 본론으로 들어간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입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순서를 보실까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의 제일 먼저는 예루살렘부터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복음의 출발,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부터 복음이 출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들의 머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에 복음으로 왕성하게 전파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입니다.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뭐가 있더라요?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큰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있을 줄로 하면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있을 줄로 그렇게 될지어다. 여러분 그 결과가 9장 31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준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더라. 할렐루야. 복음이 전해지니까요.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또 큰 기쁨이 있고 수가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어디 남았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땅끝, 땅끝이 남았어요. 이렇게 복음이 땅끝까지 가야 해요.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예루살렘 이 지도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이 지도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선민이다. 그래서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멸시했어요. 우리만 구원받는다. 우리만 복음을 들을 수 있다. 우리는 선민인데 어떻게 저 이방, 사마리아, 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이렇게 교만해진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그래서 복음이 안 가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민 사상으로 이방인에게 가지 않겠다고 하는 이 사상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바꾸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9장 앞장을 보면 사울의 회심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마음을 회심시키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를, 이 베드로의 사상,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셨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라기입니다. 고넬료를 사용합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오늘 1절에 보니까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랬으니, 백부장은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잖아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백부장이 군대 지도자예요. 당시 가이사랴에 있는 이 로마의 백부장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 문헌에 보니까 여러분, 로마 군인이 한 분단에 주둔해 있을 때 한 군단은 6천 명 정도 소속돼 있대요. 6천 명. 그러니까 보세요. 100명을 지도하는 이 백부장이 6천 명 가운데 있으니까 몇 명쯤 거느리고 있을까요? 비리리리리. 60명. 한 백부장 한 명에 60명 정도를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 60명 정도 되는 이 백부장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 점령지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 아주 바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섬겼대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어떻게 섬겼을까요? 보통으로 섬겼을까요? 그냥 섬겼을까요? 아닙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여러분, 성경은 이 고넬료의 이러한 경건한 삶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한 가지 다짐할 게 있어요. 뭘까요? 고넬료는 군인이었고 아주 바쁜 사람이었고 적 가운데 있었어요. 적의 땅에 있었어요.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내 형편과 내 직업 때문에, 내 직업이 세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어렵다, 잘 못 믿는다 라고 핑계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어려운 직업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점령지에 파견 나와서 주둔하고 있는 이 고넬료의 삶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건데 그럼에도 그는 경건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보세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고넬료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경건하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바우사도는 디보데에게 디보데전서 4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언제까지요?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육체의 연단은 잠시지만요 이 영적인 훈련을 하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성경은 경건의 훈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 인물들이 경건의 삶을 살았어요. 경건은 그냥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편 1편 6절에도 보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실 때에도 딱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길. 그것은 뭐냐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두 가지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모든 이 두 가지의 길을 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길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깁니까? 만들어줘야 생겨요. 아니에요. 길은 만들어야 생기는 거예요. 그냥 있는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어느 길이든지 처음부터 난 길이 없어요. 여러분 등산로 있잖아요. 등산로. 등산로는 원래 산이었습니다. 아니었나요? 원래 산이었어요. 그런데 그 산을 누가 갔어요? 그러니까 그 길로 그 다음에 가는 사람이 또 간 거예요. 그리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서 길이 돼 버린 거예요. 길은 누가 먼저 갔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길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길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는 일이 예배 드리러 오는 일이 기쁘고 즐겁고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요? 왜 그럴까요? 길이 다 있기 때문에 길이 잘 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배의 길이 이미 잘 나 있으니까 그 길이 쉽고 편하고 즐겁고 재밌고 유익한 것이에요. 그런데 처음 믿고 처음 교회 나가고 처음 예수님 믿은 사람들을 그 세 가족, 세 신자들을 보면요 주일마다 예배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세 신자 관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오늘은 나오십니까? 오늘은 이번 주에는 어떻게 되세요? 계속 교회로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길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떻게 돼요? 아파서요. 우리 집안에 일이 있었어요. 집안에 일이 있는데 어디서 보니까 가족끼리 놀고 있더라고. 그런 일들도 있고 길이 안 나는 거예요. 바쁘다고 조금 빠지고 감기 걸렸다고 조금 빠지고 손님 왔다고 빠지고 바쁘다고 빠지고 계속 빠지니까 그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길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일조 생활도 그래요. 여러분 십일조 생활 쉬워요? 쉬워요? 쉽습니다. 길이 잘 나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십일조,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이 생활이 쉬운 거예요. 그런데 길이 안 나 있잖아요. 그러면 드릴 때마다 아이고 매 이번 달은 어떻게 산디야 고민하는 거예요. 아니 그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못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으세요. 주께 기꺼이 즐거이 드릴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걸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길을 잘 내줘야 돼요. 돈을 알 때부터 100원 받으면 10원, 1000원 받으면 100원, 또 10만원 받으면 만원 받으면 1000원, 10만원 받으면 만원, 100만원 받으면 점점 커지죠? 1000만원 받으면 100만원. 제가 아는 30살 먹은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99만 1000원까지 해봤대요. 한 달 11조를. 즐거워요. 그 청년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한 달에 11조 100만 원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즐거워요. 아까 아니 청년이 얼마나 할 게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게 얼굴이 즐거운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채우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할 것 다 합니다. 봉사 아침부터 밤까지 반주자로 다 섬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헌신하는 자를 더 기뻐하시고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길을 탄탄하게 뚫어놔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길에 딱 섰을 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길이라면 이렇게 쉬워요. 여러분 새벽기도 왜 어려울까요? 길이 안 났기 때문에. 길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길 내는 작업이 그 작업이 어렵죠. 길이 뚫리고 나면 쉬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봉사의 길, 교회 사는 봉사의 길, 헌신의 길, 순종의 길, 이 모든 것도 같은 원리예요. 길이 뚫려야 돼요. 길이 나야 수월하고 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선한 길, 경건의 길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악한 길도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나쁜 짓 해보셨죠? 나쁜 짓, 부모님 몰래 하는 짓, 어떻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한 번도 안 해본 것처럼 저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어떡해요? 처음 시작할 때 가슴이 콩당콩당콩당 걸리면 안 되는데 콩당콩당콩당 두렵고 떨려요. 막 가슴이 덜컹덜컹 거려요. 누가 보면 어떡하지? 그런데요, 그 악한 길이 한 번 딱 뚫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뚫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길이 나기 때문에 악한 길도 길이 나고 의의 길도 의리 길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는 의의 길이 뚫려질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길이 활짝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길이 너무 중요해요. 길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길은요, 안 가면 없어집니다. 아무리 잘 닦여 있는 등산로도 몇 년 동안, 몇 개월 동안 아무도 찾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려요. 경건에 이르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년에 나도 새벽기도 했는데 지금 왜 그래요? 쉬는 동안 잡초가 생기고 길이 없어졌습니다. 분명히 몇 년 전에는 있었는데 그 길로 가던데 그 길이 어딘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길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길은 있어요. 그런데 잡초들이 우거지는 거예요. 다른 풀들이 그 길을 덮는 거예요. 그 길은 있지만 그 길을 구분할 수 없는 잡초들이 생겨서 그 길이 막혀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마음 뜨거워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배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 기도에 생명과 목숨을 걸었던 분들, 여러분, 그러한 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라는 이 핑계거리로 인해서 이제는 3일 밤 예배도, 주일 밤 예배도, 금요 예배도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길에 만족하다 보니까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예배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서 인생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배의 실패자가 되어서 인생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11조를 잘하던 분들도 11조를 몇 번 쉬다 보니까 이게 당연한 줄 알고 이제 괜찮은 줄 알고 이 11조의 길에 잡초길이 생겨서 잡초들이 생겨서 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을 다시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길을 잘 냅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고넬료의 경건을 보는데 고넬료는요 자기만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온 가족과 더불어서 온 가정이 집안이 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고넬료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분명히 로마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오늘날로 말하면 이 사람은 모태신앙이 아니란 거예요. 그런데 늦게 믿은 이 사람이 자기만 아니라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집안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집안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수고하고 누군가는 헌신하고 누군가는 영적으로 주도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학생 때, 청년 때 어떻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혼하니까 또 직장 때문에 타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모 중에서 한 분이라도 그들에게 잘 체크하고 권면하고 그러한 일에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또 내 며느리들이 내 사위들이 주의를 잘 지키고 있는지 봉사는 잘하고 있는지 담임 목사는 잘 섬기고 있는지 11조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이런 거 여러분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옆에서 영적인 길을 계속해서 안내해야 돼요. 그 길을 가도록 안내하고 또 잘 갔는지 잘 못 갔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고넬료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 지도력이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고넬료의 가정이었어요.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로마의 황제를 두려워해야 돼요. 이 사람은 로마 군이니까 로마 황제를 무서워해야죠.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정복자로 가이사랴에 와 있지만 그가 하나님께 정복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정복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복받는 그런 믿음에 사람들 다 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에 지배받고 있는지, 내가 세상에 지배받고 있는지, 하나님께 지배받고 있는지, 내 일로 지배받고 있는지, 악한 것들로 지배받고 있는지를 잘 판단해야 돼요. 거기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지배받는 자, 하나님께 정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여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온 가족을 하나님께 인도했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웃을 구제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모든 삶을 하나님께 묻고 늘 기도했어요. 이게 바로 고넬료의 삶이고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승리한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들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를 그 유혹을 단칼에 물리칠 수 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나는 이전의 총독들과 같이 않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있는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없는 것, 나의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 그게 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하나님 없는 예배, 하나님 없는 교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악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지, 어디에 정복되어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38절에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첫 단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넬료의 경건한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넬료를 통해서 오늘 더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세 번째로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삶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바쁜 일 속에서도 기도하는 일, 구제하는 일, 그 모습을 하나님이 잊으시고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 지금까지 내가 살았는데, 이 지금까지 사는 내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 하나님, 네가 무슨 일을 했냐? 네가 무슨 업적을 쌓았냐? 어디 학교를 나왔냐? 네가 얼만큼 공부했냐? 돈을 얼마나 모았냐? 네 재산이 얼만큼이냐? 어떤 공조? 이런 거 하나도 물어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 섬긴 것들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것.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냐? 네가 나를 얼마나 예배했냐? 나와 얼마나 동행하는 삶을 살았냐? 이거를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일에 우리의 시간도 썼고 정성도 썼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혀 기억하시지 않는 일에 힘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전혀 기억하시는 일에 내 삶을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잘 기억하고 점검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별로 몰라줘도 하나님께 기억될 만한 그런 일에 전투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투적으로 하나님의 기억과는 상관없는 일에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오늘 고넬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상을 주셨을까 보니까요. 5절을 보니까 내가 지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랬어요. 베드로를 청하래요. 우리는 고넬료가 백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기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 같아요. 복을 주세요. 무슨 복을 주실까요? 백부장이니까요. 하나님 천부장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승진해줬으면, 승진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상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보상은 다르다. 나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다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은 무슨 상이었을까요? 바로 사람을 만나게 하는 상,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종 베드로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성령을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후반에 보니까 44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고 46절에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으며 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시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방언도 말하고 하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을 체험하고 이런 역사가 그들의 삶의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주시는 복,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 바로 만남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만남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만남의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만나 사람을 잘 만나야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경건의 삶. 특별히 청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경건의 삶을 목숨 걸고 지킨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좋은 만남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언제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목회자가 목회를 할 때 또한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도 목회자에게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만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만나서 성령을 체험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요. 베드로도 고넬료라고 하는 성도를 만난 후에 자기가 가진 이방인에 대한 편견, 그러한 사상이 변화되고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이것처럼 목회자와 성도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성도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목회자도 성도를 향하여서 더 성장하고 행복해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병이 고쳐졌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이러한 작은 간증들이 우리 공동체, 우리 구례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간증들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와의 만남, 성도들 간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런 간증들이 풍성해질 때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목사가 잘 자라고요. 목사가 잘 자라면서 성도님들도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는 만큼 목회자들이 잘 자라가고 목회자가 자라는 만큼 성도가 함께 성장하는 것,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몸부림을 칠 때에
하나님께 합한 자 되기 위해 우리가 인생의 몸부림을 친다면 그 인생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없는 복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축복된 만남이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